안녕하세요. 노래한 카세트입니다. 지금 차량은 스파크 2011년식이에요. 이 차량은 어디가 고장나서 들어왔냐면, 어디 일단 키로수를 한번 볼까요? 키로수는 110,943km. 이렇게 탔어요. 자, 이 차는 운전석, 창문 유리창문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어제 새벽부터 그렇게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노래하는 카센터로 입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검해 가지고 지금 운전석 앞문 문짝 카바 뜯고 점검한 결과 유리 모터가 나갔어요. 자, 유리 모터는 여기 있는데, 쉐보레 같은 경우는 유리 모터하고 유리 기어하고 일체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속값이 현대 기아나 이런 쪽 자동차 회사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일체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현대 기아는 유리 기아 따로, 유리 모터 따로 그렇게 나오니까 좀 저렴하게 고칠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유리 기아 유리 모터 일체형 스파크하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유리 기아 잡아주고 있는 거 피스 이렇게 잡았어요. 풀고. 자, 유리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딱 고정이 되죠. 그래서 안 내려가게 세기를 박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유리 모터와 기아를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10mm로 이렇게 볼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모터 세 개, 유리 기아 세 개. 자, 이게 10mm 폭살로 이렇게 풀고 있죠. 자, 이렇게 유리 기아 세 개 풀었고요. 자, 유리 모닥거. 오늘은 제가 두 손을 쓰고 있죠. 이거 지금 우리 카메라맨이, 이쁜 카메라맨이 와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도와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빼주시고, 요거는 유리 모닥 전기 잭이에요. 들어가는. 자, 이렇게 빼주시고, 자, 이러면, 자, 빠집니다. 리얼하게 지금 생중입니다. 이거. 자, 요렇게. 일체형이에요. 자, 일체형이고, 우리 카메라맨 여기 계속 찍어주고 있으세요. 자, 이거는 고품이고, 자, 신품 한번 보여주세요. 신품도 이렇게 포장이 딱 돼서 나옵니다. 품번이 요거예요. 95129328. 가서 최대한 빨리 올려볼게요. 자, 오른쪽이 고품, 왼쪽이 신품이에요. 이렇게 색깔로 봐서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하지만 요게 고장 난 겁니다. 자, 요거 신품 조립하는 거 해서 올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들어가네요. 원래는 장갑을 껴야 되는데 장갑을 보면 좀 불편해요. 굳은감이 있어. 굳은감이. 자, 이렇게 유리 모터 일단은 10mm 볼트 3개 같이 체결합니다. 완전 체결이 아닙니다. 체결이에요. 그 다음에 유리 기아. 10mm 너트로 이렇게 체결합니다. 최대한 빨리 작업하고 있어요. 자, 체결하고, 자, 유리 모터 10mm. 자, 체결 조이고, 유리 기아. 한 번 더 확인차 들어갑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야만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유리모다 전기 배선 잭입니다. 자, 홈에 꼽아주시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유리를 내려서 이제 피스, 고정하고 있는 피스 두 개 조립하겠습니다.
자, 앞에 요 비트만 바꿔주면 10mm 복사라고 십자 드라이버하고 같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홈에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딱 더 이상 안 내려가요. 자, 이렇게 한 번에 세 건 다 이렇게 조이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두세 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돌려주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작업은 다 조립은 됐고요. 자, 창문 스위치가 여기 있죠. 자, 움직이죠. 이게 어제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이게 이렇게 돼서 못 올라가고 그냥 하룻밤을 재우고 오늘 왔습니다. 자, 이렇게 시원스럽게 아주 잘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고민 다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하려고. 요 카바는 뭐냐면 먼지가 들도록 이렇게 카바예요. 요 비닐 카바. 있으면 더 좋겠죠, 이왕이면. 네, 없어도 굳이 큰 저 차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끈끈이가 이렇게 있는데 자꾸 꼈다 붙였다 하면 끈끈이가 좀 약해져요. 왜? 네캐치라고 해서 네캐치. 네캐치 딱 이렇게 유지되어 있고. 자, 이건 짠 카바. 짠 카바. 만 박으면 이제 작업은 끝납니다. 자, 네캐치 안에서 열 수 있는 네캐치. 자, 이렇게 고정돼야지 안쪽에서 열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 카바, 여기 10mm 이렇게 딱 조여주면, 자, 끝났습니다. 이러면 이제 요건 이렇게 창문이 오르락 내리락. 아, 이렇게 해서 유리 창문. 영상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